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워닝스님의 예방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워닝스님은 새 정부와도 한반도 평화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양주 연화사가 전계 아사리로 조계종 원로의원 무봉 성우대종사를 초청해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성우대종사는 보살계를 받는 것을 넘어 실천의 중요성을 설했습니다. 양주 불교 사암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며 동체 대비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양주 시의회 로비에는 시민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일상 회복을 기원하는 민화전도 열렸습니다. 전통 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제주 선덕사에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사철 문화체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참가한 어린이들은 절에 자주 올 것 같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는 29일 개막하는 부산 국제 단편 영화제에서 불교 영화 6편이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다큐멘터리를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이고 영화 감독과 관객과의 만남도 이뤄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퇴임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불교계의 노력에 감사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새 정부와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윤아 기자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이 장관은 재임 기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불교계의 협력에 감사를 표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떠나는 사람의 입장이지만 원장 스님 꼭 뵙고 새로운 정부 속에서도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서로가 대화하고 만나가고 그럴 수 있도록 크게 마음을 써주셨으면 총원장 스님께서 불교계를 넘어서 종교계 전체 리더십으로 또 계시니까 종교계 전체로까지 그 평화의 기운이 확산될 수 있도록. 원행스님은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지 않도록 정부의 노력을 당부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정책을 잘 기조를 이어서 남북 큰 마찰이 없도록 조절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저희가 또 미래 관련만 힘을 보태서 지지하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 장관은 장관으로 부임하던 당시 원장 스님의 격려를 가슴에 새겨왔다며 임기를 마치고 국회로 돌아가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맡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장관으로 오게 되면서 그때도 원장 스님 워낙 큰 말씀 내려주셔가지고 그 마음속에 새기고 마음의 심지로 삼아서 이렇게 쭉 인내하면서 평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저도 뭐 여러 가지 아쉽습니다. 그러나 예, 예. 또 돌아가면 국회로 돌아가서 예. 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또 남북관계 발전을 예, 위한 예, 예. 저의 행보는 일관되게. 원행스님은 2018년 공동발언문 채택 이후 단절된 남북불교 교류와 주요 종무과제로 제시한 신계사 남북 템플스테이가 실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신계사에 할 수 있도록 예.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게 뭐 전체적으로 국면이 경제 국면으로 들어가서 어쩔 수 없었어요. 예방에는 조계종 기획실장 법원 스님, 사회부장 원경 스님,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사무총장 범종 스님 등이 배석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불교계 역할에 대해 환담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양주 불국산 연화사가 전계 아사리로 조계종 원로의원 무봉 성우대종사를 초청해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성우대종사는 보살계를 받는 것을 넘어 실천의 중요성을 설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 불국산 자락에 위치한 연화사. 연화사 대웅전을 불자들이 가득 채웠습니다. 연화사가 지난 24일 봉행한 불기 2566년 보살계 수계법회. 수계법회는 전계 아사리로 조계종 원로의원 무봉 성우대종사, 갈마 아사리로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회주 불임 미룬대종사, 교수 아사리로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송암 해승대종사가 증명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미룬대종사는 계를 받는 불자들에게 계를 지키는 것이 사바세계에서의 즐거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고로
불자로서 수행해야 될 것은 오늘 기회를 받고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다른 게 없습니다. 기회를 받으시면 깊이 생각을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날 수계법회에서는 80명의 불자들이 새로 보살계를 수계했습니다. 최근 조계종 원로회의 수석부의장에 선출된 성우대종사는 직접 법석에 올라 계를 받는 불자들에게 5계의 의미를 설명하고 계를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살이란 말의 무게는 실천에 딸려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보살이 아니에요. 보살이 되겠다. 이 한마디만 하더라도 정말 귀한 말이에요. 예, 부처님 말씀은 처음도 두째도 셋째도 실천에 있습니다. 불자들은 성우대종사가 봉독하는 보살계를 따라 읽으며 진정한 불자로서 계를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성우대종사는 불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연비를 직접 내리며 전생과 현생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진정한 보살도를 이룰 수 있길 서원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금정총림 법어사가 근대 한국불교 중흥조로 추앙받는 동산당 해일대종사 57주기 추모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범어사는 지난 23일 경례 보재로에서 방장 지유스님, 주지 경선스님과 용성문도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동산당 해일대종사 57주기 추모다례제를 봉행하며 스님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범어사 주지 경선스님은 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어 후학 양성에 힘쓰고 부처님의 정법을 펼쳐나가는데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사는 동산 스님 생전 법문 청취, 부도전 참배 순으로 진행됐으며 동산 스님 논문을 저술한 진관 스님과 동국대 경주 캠퍼스, 금정중학교, 해동중학교 등의 동산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불기 1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합천회의사가 야로면 월광 교차로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22일 해인사 주지 현흥 스님을 비롯해 해인총림 사부대중과 가야 야로면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이 부처님의 원력과 공덕으로 자비의 평화의 꽃내음이 두루 퍼져나가길 서원했습니다. 해인사 주지 현흥 스님은 지역민과 합천군이 힘을 모아 달빛 철도의 조기 착공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하며 부처님과 팔만대장경의 가호로 지역 주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바란다고 기원했습니다. 이날 지역민들은 점등식을 통해 마음속 탐욕과 번뇌를 떨쳐내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조계종 불교음악원이 지난 주말 봉은사 미륵전 특설 무대에서 불기 1566년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봉축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쟁 종식과 평화를 향한 염원이 담긴 봉축음악회에는 자유, 평화, 행복을 주제로 11곡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불교음악원은 조계종 최초로 성악을 전공한 청년 불자들로 구성된 봉은사 부름 청년 합창단 창단 소식을 알렸습니다. 부름 청년 합창단은 성악 전공 청년 불자 20명과 비전공자 5명이 모여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등 남녀 혼성 4부로 구성해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박범훈 불교음악원장과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은 봉은사에서 시작된 변화의 바람이 전국 사찰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불교연합 연등축제위원회가 불기 1566년 부처님 오신 날 제주시 연합합창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3일 제주아트센터에서 열린 합창제는 일부 광명사와 관음사, 태국연합합창단의 경사로다와 우리도 부처님 가치로 2부 금봉사와 재석사, 법화 부름 봉사단의 상사디아, 우리 스승과 즐거운 날의 무대로 진행됐습니다. 어른들의 합창에 이어 선보인 보리수 어린이 합창단과 제주불교 우단바라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은 코로나로 지친 일상을 치유하며 많은 이들에게 평화를 선물했습니다. 제주불교연합회는 오는 30일 제주시 탑동 시민광장에서 봉축대법회를 봉행할 계획입니다. 울산불교 종단연합회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맞이 태화강 연등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울산불교 종단연합회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태화강 둔치 일대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서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개막식과 법요식을 비롯해 대형 장엄 등 전시, 불꽃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울산불교 종단연합회 회장 산홍스님은 오늘 부처님께 올리는 등공양이 희망에 꽃피는 일상의 등불이 돼 부모님을 부처님처럼 섬기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행사에는 봉행위원장 선덕정사, 부위원장 대활스님, 송철호 울산시장, 이병호 울산불교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양주불교 사업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며 동체대비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양주시의회 로비에는 시민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일상회복을 기원하는 민화전도 열렸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양주 불교 사업연합회가 지난 22일 양주시청 광장에서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사업연합회 회장 상진스님은 코로나19 극복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희생된 모든 이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동체 대비의 등불이 온누리를 밝히길 소원했습니다.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오늘 바로 이 자리 우리 곁에 있는 이웃과 가족, 사랑하는 이와 미워하는 이,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 바로 부처인 것을. 양주 사업연합회는 이날 양주시청과 경찰서, 소방서의 추천을 받은 중고등학생 21명에게 장학금과 팔사당 군법당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청년사는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양주시에 기탁했습니다. 양주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성호 의원은 봉축의 등불이 갈등으로 얼룩진 지역사회와 국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빛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이웃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그런 갈등들, 그 마음의 고민들, 이런 거 열심히 위로해 준 그 위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점등식에 앞서 양주불교사업연합회는 양주시의회 로비에서 민화 전시회를 개막했습니다.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 모든 애군과 재앙을 물리칠 것 같은 부리부리한 눈을 가진 흑범을 비롯해 익살스런 호랑이 미나와 강아지 미나까지 다양한 그림이 관객을 맞았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서로 안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누는 이런 생각으로 제가 제 자격을 확보에 담았습니다. 양주시 의회는 시민들을 위해 의회의 문턱을 낮추며 이번 미나 전시회가 소통의 공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시민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1층 로비에다가 전시회장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미나를 잘 많이 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양주 불교사업연합회는 전시회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자비의 등불로 이웃의 아픔을 어루만졌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인천불교총연합회가 3년 만에 연등축제를 개최하고 시민들에게 희망의 연등을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송도 컨벤시아 전시홀에서 열린 축제는 인천불교총연합회 회장 능화스님과 보명사 주지 성환스님, 호불사 주지 경원스님, 박남춘 인천시장 등을 비롯해 인천 각계 대표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능화스님은 2년간 괴롭힌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봉축탑 점등식을 시작으로 이틀간 열린 인천 연등축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의 처용무, 인천시 무형문화재 범패와 작범무 이수자들의 천수바라춤 공연과 탁본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참여로 진행됐습니다. 밀양불교사업연합회가 지난 22일 밀양역 광장에서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배우 이상인 씨의 사회로 진행된 문화공연과 용궁사 정무스님이 진행한 법요식에는 회장 진각스님, 부회장 환명스님, 삼양사 설혜스님, 박일호 시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진각스님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아기 부처님 등의 불을 밝혔다며 밀양 시민 모두에게 자비와 지혜의 광명 충만한 봉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축제 형식으로 열린 봉축 행사는 밀양시 예술단의 공연과 국제 타오이스트 요가 시연, 걸그룹 365 시스터즈 공연으로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되며 사찰에서의 다양한 문화 행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제주 선덕사의 사찰 문화체험도 대면 행사로 개최되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행복한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조용했던 사찰이 어린이들의 행복한 미소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지난 23일 2022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제주 선덕사가 개최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사찰 문화체험 묘법 이야기 보따리 행사 현장.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된 이날 행사는 금강사리 보탑 만들기와 기왓장 그림대회, 공양물 사찰 음식 만들기 체험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쉬었던 분들, 부모들이든 아이들이든 어르신들이든 모든 분들이 좀 즐기는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행사를 기획하게 됐고요. 아이들은 솔직히 종교라든지 이런 전통산사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이분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체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으로만 보던 사찰의 탑을 만들고 기왓장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으며 본인이 직접 만든 연잇밥을 공양한 아이들은 재미있는 체험으로 큰 성취감을 얻었습니다. 연잇으로 만들어서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절에 와서 그냥 기도하듯이 그런 것만 안 하고 체험을 하니까 더 재미있게 자주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즐거운 모습을 바라본 부모들은 체험 프로그램에 크게 만족하며 더욱 다양한 사찰 문화 행사들이 진행되기를 바랬습니다. 좋아요.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코로나 시국에도 거의 없었고 거의 요즘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그래서 갈 데도 없고 한데 이런 프로그램이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사찰 문화를 체험하고 불교와 전통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계기를 마련한 제주 선덕사의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 선덕사는 묘법 이야기 보따리를 시작으로 전문 사찰 해설사의 걸멍 드르멍, 인문학 강자인 재라한 제주문화 강자, 미디어 아트와 AR 동자승 등 다양한 전통산사 문화재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김가희입니다. 오는 29일 개막하는 부산국제단편영화제에서 불교 영화 6편이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다큐멘터리를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선보이고 영화 감독과 관객의 만남도 열리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석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부산 영화의 전당과 BNK 부산은행 아트시네마 모퉁이 극장에서 부산 국제 단편영화제에 막이 오릅니다. 영화제에서는 48개국 154편의 단편영화가 상영됩니다. 이 가운데 불교 영화 6편도 선보이는데 다큐멘터리와 극영화, 애니메이션, 실험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단편영화를 소개하는 아시아 쇼츠 섹션에서 부처님 영화 보러 오신 날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이 기획된 것입니다. 영화는 불교의 윤회정신을 담은 작품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을 통해 개인의 내적 깨달음에서 사회적 실천과 회향으로 변화하는 출가 수행자 이야기 구담 스님의 5월의 만다라도 상영됩니다. 비록 이제 단편 30분 분량의 영화 독립 영화이지만 그 5.18을 다루는 불교계의 최초의 영화입니다. 또 부처님 오신 날과 머지않게 사실 광주 5.18이 또 이렇게 기간이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5.18을 상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영화라고 보고요. 부처님 영화 보러 오신 날 프로그램은 다음 달 1일 진행되며 불교 작품 6편이 연속적으로 선보입니다. 불교적 주제와 상징을 애니메이션으로 흥미롭게 풀어낸 작품부터 비구니가 된 엄마와 아들의 관계를 담아낸 자전적 이야기까지 다양한 시각으로 담아낸 불교 이야기를 스크린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불교가 앞으로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 또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우리 불교가 더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과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6편의 작품 상영이 끝난 후 5월의 만다라 감독 구담 스님과 마음의 호수의 림 시용 와이 감독이 관객과 만나 작품 이야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천태종 부산 광명사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세계평화 인류행복기원 봉축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광명사는 지난 20일 경내 직관전에서 주지 충광스님, 삼광사 주지 영재스님, 금정구 불교연합회 회장 고담스님, 이재동 신도회장, 정미영 금정구청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관육식과 봉축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광명사는 이날 대형 장엄등과 연등에 불을 밝혔으며 천태종 사단법인 나눔의 하나 되기에 울진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와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이재민 지원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충광스님은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을 기원하고 국군 융창과 국민 화합을 이끄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 달리는 법당 부산 개인택시 불자회 법륜회가 지난 21일 북구 진홍사 대광명전에서 창립 2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진홍사 주지 정법스님은 법륜회가 23년을 문제없이 이어온 것은 회원 모두가 대중의 화합을 강조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충실해온 덕분이라며 더 큰 원력과 봉사의 자세로 부산을 대표하는 신행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법륜회는 어려운 지역민을 위해 건강식 죽을 전하는 금곡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죽보들의 사업 후원에 7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7개 대불련 추천 학생에게 100만 원씩 총 700만 원과 지역 추천 장학생 4명에게 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제주 월령사 주지 원남당 정우대화상 연결식이 지난 21일 엄수됐습니다. 제주 월령사에서 태고종 제주 종무원장으로 엄수된 연결식에는 제주 종무원장 구암스님과 중앙종회 의장 법담스님, 유족과 신도들이 참석해 스님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법납 36년 세수 62세로 지난 19일 입적한 정우스님은 1987년 지약스님을 은사로 득도, 같은 해 지산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수지하고 1997년 충곡스님을 법사로 건당했습니다. 그늘진 곳에 자비 나눔을 실천해온 대전 형통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자비의 쌀 6,000kg을 전달했습니다. 백미는 대전 중구청 문창, 석교, 대사동 등 17개 동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형통사 정지우 대표는 전주지 형진스님의 유훈에 따라 정성이 담긴 자비의 쌀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신도들과 뜻을 모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꾸준히 나눔의 손길을 내밀어주시는 형통사 대표와 신도들에게 감사하다며 백미는 어려운 곳에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TN 불교TV와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하는 경북 울진 강원 산불 피해 지원과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를 위한 성금 모금에 동참해 주신 분들입니다.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봉선사 선우회에서 70만 원을 보시해 주셨습니다. 이순우, 박무임, 서영주, 서유아님께서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를 위해 봉선사 선우회에서 100만 원을, 강평자, 김영호, 이정식, 최윤아님께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서태연님 외 다수의 불자님께서도 정성을 보내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화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대 코로 맡아지는 모든 음식이 그대의 것이요.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대의 것이요. 그대가 상상하는 그 모든 것이 그대의 것이요.